원래는 크면서 3이잖아요. 팬티를 입고 하면 85인데 캡이 그렇게 크지를 않고 A로 해야죠. 가슴이 없어. 안 크잖아요. 어, 그러네요. 다른 거 같으면 되게 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아, 네, 포장 예쁘게 해주세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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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투수들,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우리 새 산타가 모였지. 허허허 근데 여기 태어났을 때 아는 새끼가 아무도 없고 아무래도 너희들은 선물을 받았어. 울지 마라 씨발 왜 쳐 울어가지고.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많이 해서 모였어. 그래서 원오만 왜 이렇게 모자가 힘 없누? 오빠 왜 안 써? 아이! 뭔 소리야?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모였단다. 하지만 너희들은 태어났을 때 초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 정다운 1년 동안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훈훈한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보려고 해. 선물이 완성. 그렇지. 오늘 우리가 사실 니들한테 선물을 다 줄 수는 없잖니? 네. 너네는 우리가 선물 주고받는 거 보면서 배알이나 꼴리고 있어. 그렇지. 니들은 배알이나 꼴리고 있어. 오늘 선물을 주는 자유롭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자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얘들이 가지고 온 선물들 비주얼을 봤어. 봤는데 받을 사람이 딱히 없는데 선물만 봤을 땐 누구 건지 몰라. 누구 건지 절대 모르겠고. 그리고 씨바 어떤 선물 하나는 같이 가 샀거든? 저기 아 일단 원오프 선번 선물을 준비해볼까? 나는 그게 어떤 선물인지 누구에게 줄 선물인지 한번 얘기를 해줘. 나는 좀 짜잘짜잘하게 많이 준비했어. 일단은 인별이 건데 두피 마사지기예요. 아예 산타처럼 줘요. 아 난 산타처럼? 호호호호 그 사람이 안 받을 수 있거든. 안 받는 건 자유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네가 설득을 시켜야 돼. 주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켰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 대놓고 너무 인정하지 말고.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아야 하는 거야. 반박할 사람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별이가 헛소리를 할 때마다 이거를 투수분들이 이거를 갖고 오라고 해갖고 은별이 머리 마사지를 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뭔지 맛을 안... 자, 이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은별이가 그 방송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가 많더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애 새끼 마냥 뭐 흘리고 뭐 약간 좀 젓가락질 같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밥바지랑 오로로 개소리야! 오로로 수저 세트. 근데 이거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교정이 돼요. 그 구멍이 있어갖고 젓가락질 자 슝 비행기 날라간다. 아니 씨발 콧물까지 금성첨화네. 던던던던. 여러분 인정? 컴퍼니 분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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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도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은별이가 대구에서 왔는데 친구도 저희 둘밖에 없고 친구를 만들어줘야겠다 싶어서 시몽끼라고 놀면은 강아지 친구들이랑 좀 재밌지 않을까 해갖고 샀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호호호호호. 어항은? 아 어항은 여기 다 포함돼요. 일단다. 연기를 못해. 그러고 있어. 급해서 나 지금 연기를 나는 못한다 한다. 얼굴 빨개진 거 보이니? 잠깐만 진짜 현수 보이네. 시몬키. 오케이. 자, 그 다음 선물은 애견용 배변 패드. 어, 이거 쓸만하네. 아니, 이거 형 거지. 자, 뭘 내 화장실이야, 씨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이게 왜 필요하냐? 배 엄청 아픈 상태에서 막 집 들어오는 그런 상황. 밖에서 이렇게 배 아픈데 집에서 일 보는 게 좋으니까 참고 들어오잖아.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막
막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화장실 가기도 머니까 저기 이렇게 딱 깔아놓으면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형은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경계성이 더 젠틀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어차피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인정?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형 완안한 연예인이잖아요. 밖에서 일 어떻게 봅니까? 인정이야 그러면! 집게들은 예스맨이야 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형이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가끔 군대 생각이 나라고 군대에서 쓰는 식판을 제가 사왔습니다. 군 그 포카락도 사오려고 했는데 이것까지가 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네. 좋아 좋아. 나는 돈을 버는 만큼 나한테 쓸모없는 게 요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 자 오프화이트는 어? 뭐예요? 그 다음에 구찌는 뭐야? 우리만 장난이야? 찐이에요? 찐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메리 크리스마스다. 뭐야! 구찌! 오늘 너부터 열어봐. 같이 열어 그냥. 같이요? 왜 다른 브랜드인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가방이 그거야? 아가방이야? 빨리 열어봐. 오프화이트 옷이야 이거? 아니 구찌 옷이에요? 이씨 이제 와요. 다시 한번 입어봐요. 입어보라고? 아줌마 물어보자라고. 애기 돌은 지났어요? 네, 많이 지났죠. 미친 거 봐, 그만. 어? 사람이 공손해지는데? 얘들아. 야 빨리 야 편집하기 쉽게. 베이베 은별이? 나 원호 선물부터.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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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호호호호호 엘사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성 청결제예요. 갑자기 올해 내 생일이 생각나는구나. 올해 내 생일 때 당시 스프링 박스가 여성으로 존재할 때가 있었어. 당시 그 커플이 여성 청결제를 하나씩 사주었단다. 오호호호호호호. 이게 진짜 유용한 선물이야. 왜냐면은 여성 청결제로 세수를 하면 그렇게 좋대요. 호호호호. 이게 어디 지는 건데. 호호. 친구들 안녕. 아서 치는 건데 이게 짬뽕 지전이구나. 짬뽕 지전 천안 쪽 짬뽕 지전이 천안에 그렇게 맛있어. 진짜 안 그래도 9천 원이거든요. 진짜 존나 맛있어요. 뭐라고 부르는 게 편해요? 뭐가 호호호. 뭐예요? 아니 안녕. 소중이라고들 하지. 소중이가 낫다. 소중이를 씻는 건데 이걸로 세수를 하면 그렇게 좋대요. 그 소중이를 닦는 데라 가지고 기쁘니? 고마워. 정말? 여러분 노인정 여러분! 왜? 다시 가져가라. 왜? 왜? 이번 컨텐츠 첫 노인정. 그럼 이거 작가님 선물은 인정할 거예요. 열어보세요. 호호호. 난 사실 이 선물이 뭔지 알겠다. 이 씨발. 오! 내 지갑. 오호호호. 언제 훔쳐갔을까? 아 먼저 이거 먼저. 이게 안쪽이. 아니. 아! 어떻게 해. 커플 강한 맛 드시는가봐요. 아니 씨발 내가 얘가 존나 안와가지고 갔어. 갔더니 옆에서 아 네 가슴은 그렇게 안 큰데 통이 넓거든. 가슴은 없고 통은 큰데 체격이 좀 커요. 남자처럼. 아니 애는 낳았대? 네 애는 낳았는데요. 평소에 안 하고 다녀요. 애는 원래 안 입고 다녀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안 하고 다녀? 27인데
27인데 아직도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하죠, 이 새끼야. 내 가슴을 쳐다본 거야, 씨. 다른 거 같으면 되게 크거든. 어떤 스타일 좋아해? 엄청 화력을 야한 거요. 아, 근데 좀 야식거리한 거 좋아하는 친구가 가지고. 아주 막 안 있는 다음에. 진짜 안 하고 되는 다음에. 좀 애가 더 크대요. 이게 남성 선결제를 사주의 어민들. 너 이것도 네가 아니. 너 이거 너가 입어라. 너가 입어라. 너 쓰거라. 호호호. 그 사람이 나 더 선물도 거절당했어. 아니. 준비한 선물이 다 끝났느냐? 그래도 머리핀은 인정 받았네. 그래, 요것은 받아주겠다. 요것은 인정. 인정. 둘 커플. 괜찮다. 호호호호호. 사실 방송 외적으로 너희들에게 말 한마디씩 선물을 할게 하나 있다. 뭐요? 아 씨발! 씨발! 여기 음영이 여기 음영이 존나 깊게 있잖아. 잘하는데 씨발. 말 선물이라면 혹시 누나 빚 안 갚아도 돼? 오늘야 빚 안 갚아도 돼. 한 번에 슉 하고 나왔어야 돼. 중간에 한번 걸려갖고 이 드립을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별이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랑 관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넷이 이렇게 은별이 어머님까지 넷이 엘리베이터 했는데 아유 작가님 은별이가 너무 멍청하죠. 죄송해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습니다. 아유 제가 쟤를 낳을 때 한 번에 쏙 났어야 됐는데 머리가 한번 걸렸어요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애가 멍청하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다 생일 선물도 같이 겸한 선물이긴 한데 근데 좀 꼬였어. 왜요? 원호야 호호호 넌 나한테 이제 빚이 얼마 있느냐? 322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3이란 숫자들을 선물해주마. 333 탕감? 20만 갚아? 아니 미친놈아. 그러면은 그냥 500만 갚아요? 아니 더 얹겠다고요? 아니 3년을 시간을 더 준다고요? 이자를 올리겠다고요? 3%? 아니 씨발 가만있어. 내가 씨발 선물 주는데 씨발 넌 3.3% 10만원 정도 내가 그냥 주는 걸로 하마. 어 크리스마스 선물. 아 진짜로? 아씨 더 밀릴걸. 씨 더 밀 아씨. 그리고 너는 3월 지갑으로. 아니 사실 내가 에어팟 프로를 주고는 해줬어. 근데 그게 재고가 존나 밀려가지고 내년 3월에는 나온대. 그래서 내가 제때 선물을 뭐 줄 것 같아서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야기를 해주마. 호호호호호. 진짜요? 콘돔. 호호호호호. 커널형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단다. 오 진짜요? 호호호. 작가님 고마워요. 그럼 선물은 마무리. 물 좀 떠봐. 그리고 우리 이제 2부 방송이 남아있다. 근데 벌써 망했다. 호호호. 이미 내가 결과를 봤는데 망했다. 우린 병신이야. 여러분과 케이크를 만드는 방송을 하려고 했었어. 쉬폰, 생크림, 초콜릿, 시럽, 과일, 파우더, 파우더. 각자 텔레파시로 이걸 맞춰서 사오기로 했었지. 씨발. 파우더가 쉐이크를 한다.